왔어. 무슨 냄새야? 홍어집이라 그런가? 아, 오빠 이제 33이네. 나 아직 20대인데. 그랬어. 뭐? 그러니 무슨 홍어집에서 하니? 지금 장소가 중요해? 어서오세요. 아니, 왜 그러는 건데? 내가 남자 정리하라고 했지. 뭘로 드릴까요? 홍어 3합 하나 주세요. 나 홍어 못 먹는데? 아, 맞다. 그냥 주세요. 돼지고기 같이 나와. 아니, 남자를 정리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오빠 혹시 그 스토커 때문에 그래? 아, 걔는 그냥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애고. 예, 삼합 나왔습니다. 너 설마 양다리냐? 아, 요거 드시려고 그 미국에서도 오시고 그래요? 오바하지 마. 아니, 그 우리 집이 그 TV에도 한 여섯 번인가 나오고. 그래서 어쩌라고? 맛있게 드세요. 그러니까 애매하게 행동하지 말고 이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고. 응? 이거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으면. 어, 왔다. 아, 코 뚫려. 확실하게 표현을 하라고. 아, 얘기했지. 근데 그 사람이 내 말 안 듣는 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. 그래서 그 스토커 네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? 그럴수록 네가 강하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고기 아껴 먹어. 계속 맞춰 나온 거야. 한번 먹어, 홍어. 아, 싫어. 너 그 자식 싫다면서 은근히 이 상황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? 어, 저 미칠 것 같아. 그 말 사실이면 나 한번 믿고 먹어줘. 아, 나 근데 나 진짜 홍어 진짜 처음이야 오늘. 그래. 한 번도 안 먹었어. 진짜 처음이야, 진짜로.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야. 먹어, 오빠. 어? 한번 먹어봐. 아니, 진짜 날 정말 사랑한다면 먹어줘. 아, 냄새 이상해. 괜찮아. 이거 왜 먹어? 이상해. 이거 왜 먹어? 아. 자꾸 울잖아. 나 못 믿는 오빠, 나 더 알아. 안 되겠다. 내가 이제 당장 신고해버릴 거야. 아, 됐어. 아, 신고해서 뭐라 그럴 건데? 여기 파전 하나 줘요. 파전. 파전이랑 삼합이랑 도토리 무침이지, 묵무침. 묵무침. 홍어 애탕이랑 홍어 애탕. 막걸리 한 마리 주고. 일 커지게 만들지 마. 내가 알아서 해. 몇 분이세요? 혼자 왔는데? 너 혼자서 무리야. 아, 일단 갖다 줘. 무지라면 더 시키면 되지. 술부터 줘라. 오빠도 그 사람 직접 보면은 괜한 걱정했다 싶을걸? 분명히 오늘 여기 어디 또 숨어 있을 텐데. 여기 있는 거 아니까 숨어 있지 말고 나와요. 보라 씨. 어떻게 왔지? 벌써 왔다. 너무 이뻐요, 보라 씨. 야. 여보. 야. 너 뭐 하는 놈이야? 바보네, 바보. 아, 뭐 하는 놈이냐고. 저, 김종민입니다. 에이, 덜 떨어진 놈아. 아, 그걸 못 맞추네. 저, 보라씨, 진짜 좋아합니다.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, 이거 뭐가 돼? 네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. 보라가 너 싫다잖아. 저요? 보라 씨가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. 보라 씨가 잘 뭐, 만나보시면 분명히 더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보라 씨. 아, 됐어요. 아, 진짜 맛있는 건데. 전요, 백 같은 남자 딱지색이에요. 이렇게 제 마음을 몰아주세요. 저 자꾸 이렇게 괴롭히시면 신고할 거예요.
저도 신고할 겁니다. 내 마음 훔쳐갔으니까. 야, 뭐라는 거야? 아유, 저게 뭐 하는 거야? 저는 하여튼 저런 거 하면 어떻게 아주 이상해한다고. 에휴, 쟤는 재미가 있네, 자. 초작 부리지 말고, 빨리 가요. 안 통하네. 에이, 보라씨! 야, 이 자식. 야, 너 일로 와봐. 뭐야? 보라가 당신 싫다잖아. 제발. 사태 팍 좀 해. 제발, 기대 팍 좀 해. 나 하나도 겁 안 나. 나 하나도 안 무섭군. 야, 진짜 안 무섭구나. 너 같은 놈한테 시간이 아깝다. 보라, 가자.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. 넌 붙어도 저런 얼굴이냐. 잠깐만요. 보라씨, 저 보라씨 오실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을 또 안 움직일 겁니다.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갈라져도 저는 한 발짝을 또 안 움직일 겁니다. 나와 임마, 테레비 안 보여. 보라씨, 보라씨.